번째 뜨거운 테마주 SK스퀘어입니다. 대표님 왜 네. SK스퀘어를 오늘 시장의 테마주로 선정하셨습니까? 그거는 우리 그 이데일리 우리 코너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점검을 한번 해드릴 때가 됐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 SK바이오사이언스를 가지고 기존에 점검을 좀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일주일 만에 50% 올랐어요. 오늘 물론 8% 빠지잖아요. 그거는 추후에 기회가 닿으면은 긍정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고 SK스퀘어가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많이 빠졌는데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 좀 그 부정적인 주가가 빠진 원인을 알면은 상승한 원인을 파악을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차트상의 주봉상의 흐름을 지금 제가 좀 펼쳐놨는데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주가를 하방으로 견인했던 부분이 뭐냐? 첫 번째, 지금 그 SK 하이닉스의 주가 하락을 봐야 되겠죠. 주요 이제 자산이죠. SK 스퀘어. 예,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그 해소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운 포인트.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59,300원, 200원 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올라가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본콘에 출연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59,000원이 안착이 되면 삼성전자의 상방 에너지가 나올 것이다. 따라서 위로 올라갈 것이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SK 하이닉스에 대한 지분을 우리 이 SK 스퀘어가 몇 퍼센트를 갖고 있냐면 정확하게 20.07%예요. 그래서 향후에 이 최대 주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전략적 자산이고 배당 수익이라든가 등 현금 흐름 물 통해서 배당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전략들을 좀 고려해 본다면은 이제 SK 하이닉스 올라가니까 SK 스퀘어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두 번째 주가를 떨어뜨리는 원인은 실망감이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대감이 사라진 거죠. SK 쉴더스라든가 그리고 또 원스토어라든가 상장 이슈 특히 SK 쉴더스의 상장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철회 시장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죠? 이제는 서서히 시장의 바닥에 대한 얘기도 살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제 지금 최근에 또 신규 상장 종목들이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IPO도 좀 하반기에 또 진행할 거고 그럼 당연히 SK 스퀘어도 그런 부분들 나와주지 않을까? 퀘스천 마크. 그건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죠. 이런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주가 떨어졌는데 이제는 바닥 다지고 다시 한번 더 올라가는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차트 좀 제가 주봉을 열어놨는데요. 잠깐 보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CCI 지표라는 것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과매도, 과매수 이걸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 그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이 과매도권에서 지금 상방 올라가 주는 모습이 조금 포착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SK 스퀘어에 대해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SK 스퀘어 주가가 꽤 많이 내려왔는데 하락한 이유를 보면 면은 상승하는 이유까지 함께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셨고요. 가장 뭐 궁금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게 네, 지금 네. 매수를 해도 되냐 이거일 네. 것 같은데 네. 지금도 적정 타이밍일까요? 네, 매수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분할해서 매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베어 마켓이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왜 분할해서 매수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차트입니다. 차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기적 관점이라든가 그리고 단기적 관점에서 상승 추세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따라서 추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차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X 아니라는 거죠. 자,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요소를 좀 보면은 최근에 외국인들의 소폭 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이 소폭 매수 들어온 거 확인되고 있죠. 그죠? 그런데 기관들은 좀 그러저러해요. 순매도라는 거죠. 따라서 수급도 별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주가를 정확하게 매수를 포인트를 잡으려고 하면은 거래량이 크게 증폭된 상태에서 장대 양봉이 나와줘야만이 매수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차트 관점과 수급 측면에서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방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되었고 지금 목표가 3개월 목표가가 시장이 제시하는 게 82,000원이에요. 82,000원 대비 4만원이면 반토막입니다. 그죠? 업사이드가 102% 정도 남아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 됐으면 부담 없이 회사는 자금이 풍부하고 펀드멘탈 아주 많이 좋기 때문에 이제 모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따라서 매수 가능하고요. 대신에 변동성을 이용해서
분할해서 3번 이상, 4번 이상 분할해서 중장기로 끌고 가시면은 성공 투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